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2020년 3월 18일 수요일이에요. 3시 소 음, 임시 교육 방송입니다. 요즘에도 뭐 코로나가 많이 좀 어, 수로드긴 했는데 개인 위생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항상 잘 지켜야죠. 개인 개인 위생이 뭐예요, 우리 어린들 개인 위생이 뭐예요? 개인 위생은 손잘 씻기. 어~ 자주 씻어야 돼요 어디를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할때 집에서도 뭐~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laughs> 나가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 꼭손 씻고 화장실에 볼일 보고 손 씻고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이 쓰고 다녔죠 보면 그런 거잘 지켜주면 어~ 그~ 감염병에 코로나에 걸리는 데서 많이 많은 방어가 된, 예방이 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엔트죠. 어, 엔트. Ant. 같이 읽어볼까요? 엔트입니다. <laughs> 복습이죠. 복습입니다.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쉽다는 사람이 있는데 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음, 그냥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읽으면 됩니다. 알파벳 몰라도 그냥 읽으면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다 테스트 했고요. 저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쉽다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개 어떤 학생들이냐면 읽을 줄알때 뜻도 모르는데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읽을 줄 알고 뜻 하나 알때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 뜻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laughs> 문장의 해석이 된다고 저기 해석이 또100% 되는 것도 아니고 한 70~80% 될때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가 쉬우면 제 속을 안 듣고 있겠죠. <laughs> 학원을 찾아오지 않겠죠.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 스펠링을 틀리지 않고 쓸수 있을 때 쉽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겸손하게 읽을 줄 알고 뜻 하나 안다고 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읽고 해야 됩니다. 앤트는 뭐죠? 앤트, 개미죠. 세번 시작. 앤트 개미, 앤트 개미, 앤트 개미. 어, 징그럽네요. 이렇게 크지 않죠, 올랜. 그 다음에 예문이에요. 이것 했던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 읽고 어, 뜻 같이 보겠습니다. 했던 거또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어, 이거 알아? 뜻 알아하는 학생들도 읽어보라 그러면 못 읽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음, 남들보다 어. 잘하는 건 맞는데 읽을 때 뜻을 안다는 건 그런데 이 순서를 외우는 거예요. 순서를 외워서 뜻을 외우는 거예요.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엔트 다음에 바비 개미를 만지고 이걸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고 또 그게 또 쉽다고 하고 <laughs>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선생님 읽을 때 같이 읽고 꼭 같이 해야 됩니다. 바비스 touching an ant. 같이 읽어요. 발음도 계속 읽어야발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도 잘하게 되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그러냐면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는데 <laughs> 따잘읽어 읽어야 됩니다. Bob is touching an ant. 시작 b o b is touching an ant.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쉽다고 느낄 거예요. 익숙하면 쉽다고 느낍니다. 또 막상 또 문장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죠, 그죠? 예, 못 만드는데 익숙하면 좀 익숙해진 느낌이지 쉽다라는 표현도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복잡한 것도 제가 얘기하니까 또 머리 아프죠. 그냥 따라 읽으세요. 예, 자기 실력 개치 말고 따라 읽으세요. 너무 쉽다. 예, 그러면 알아서 안 읽을 겁니다.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한글 같이 시작. 밥은 개미를 만지고 있다. 영어 시작. Bob is touching an ant. 그 다음에 b e 예요 b e 벌 시작. b e 벌 b e 벌 b e 벌 같이 읽습니다. She is not afraid of bees. 복습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겁니다. She 시작. She is not afraid of Bees. 잘못 읽어도 계속 따라 해 보세요. 그러다가 잘 읽게 됩니다. 그녀는 시작. 그녀는 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Afraid of는 무서워하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문제 많이 나와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중학교 때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She is not. 뭐 아니다죠? 뭐 꿀벌을 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영어 시작. She is not afraid of bees. 그 다음에 bug 같이 시작. bug 벌레, bug 벌레, bug 벌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Is he able to catch a bug? 시작. Is he able to catch a bug? 음, is he는 의문문이죠. 이게 is나 뭐 am이나 이런 게 앞에 있으면 질문하는 게 돼요. able은 할수 있다. catch는 잡다. A bug은 벌레 벌레 잡을 수 있니? he는 그죠. 그. 그는 벌레를 잡을 수 있니? 시작. 그는 벌레를 잡을 수 있니? 영어 시작. is he able to catch a bug? 그 다음에 bush 시작. bush 덤블 부쉬 덤블, 부쉬 덤블. 영어 시작. His gloves were in the bush. 시작. His gloves were in the bush. 그 의죠 그의 gloves는 이제 장갑이고 w e r e 있었다 어디에 in the bush 덤블에 있었습니다. 한글 시작. 그의 장갑은 덤블 안에 있었다. 영어 시작. His gloves War in the bush. 다음 butterfly. 세번 나비시다. Butterfly 나비, butterfly 나비, butterfly 나비. 영어 읽습니다. The butterflies have beautiful wings. 한번 더 시다. The butterflies have beautiful wings. Butterflies는 나비고요. Have는 가지고 있다. Beautiful은 아름다운, Wings는 날개죠. 우리나라 말. 시작. 그 나비들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다. 영어. 시작. The butterflies have beautiful wings. 그 다음 단어 Dragonfly입니다. Dragon은 용이고요. Fly는 팔이에요. 그러면 음 용팔인가요? 용팔이면 <laughs> 잠자리죠.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시작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잠자리. 영어에 있습니다. 시작 The kids are looking for a dragonfly. 시작 The kids are looking for a dragonfly. 우리나라말그 아이들이죠. kids는 아이들이에요. are는 아는, 아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looking for 찾다요. looking for. are looking for가 뭐예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 a dragonfly 잠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 시작. 그 아이들은 잠자리를 찾고 있다. 영어 시작 the kids are looking for a dragonfly. look for 이건 중1 중에 이것도 중1 중에 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문득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이렇게 익혀 놓으면 그죠? 아직 몇년 남았네요. <laughs>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알파벳 모른다고 겁먹지 마세요. 네, 다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도 뭐그죠 가나다라마바사 확실하게 몰라도 네, 자꾸 읽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어, 쓸데없는 거에 음,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에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알파벳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에 flower 꽃 시작 flower code, flower code, flower 꽃 영어 있습니다 I want to get flowers for my birthday gift 더 I want to get flowers for my birthday gift. I는 나는이고요. want는 원하다. get은 가지다. flower는 꽃이고요. for mom에 more 대해서 나의 birthday 생일 gift 생일이죠. 나의 생일에 대해서. 나의, 나의 생일에 꽃을 받기를 원해요라 이에요 우리나라말 시작. 나는 나의 생일 선물로 꽃을 받고 싶다. gift가 선물이죠. 영어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I want to get flowers for my birthday gift. 그 다음, fly, 똥파리입니다. fly, 똥파리, 시작, fly, 똥파리, fly, 똥파리, fly, 똥파리, 그냥 파리라고 해도 되는데, 재미있으라고, 똥파리라고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영어 읽습니다. the frog caught a fly. 다시 시작, the frog caught a fly. frog은 개구리입니다. caught은 잡았다 잡았다. A fly, 똥파리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말 시작. 그 개구리는 똥파리 한 마리를 잡았다. 꼭 읽어야 됩니다. 영어도 읽어야 되고 한글 해석도 꼭 읽어야 돼요. 영어 시작. The frog caught a fly. 계속 읽으면 영어 정말 쉬워집니다. Grass입니다. 풀 잔디 시작. Grass, 풀 잔디. Grass, 풀 잔디. grass, 풀, 잔디. 같이 읽을게요. cows usually eat grass. 한번더 시작. cows usually eat grass. c o w s 는 소입니다. 소. c o w s 는 소고요. usually 는 보통, eat 은 먹다. s g r a s s 는뭐라그랬죠 풀이죠. 풀. 한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는 보통 풀을 먹는다. 영어 시작. Cows usually eat grass. Grasshopper. Grass가 뭐였죠? 풀이었어요. Hop이 뭐죠? Hop. 꽝충 뛰더입니다. 꽝충 뛰다. 깡충띠다. 이하를 붙이면 꽝충 뛰는 거. <laughs> 그래서 뭐예요? 풀에서 꽝충 뛰는 거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시작. Grasshopper 메뚜기. Grasshopper 메뚜기. Grasshopper 메뚜기. A grasshopper can jump high. 한번 더 시작. A grasshopper can jump high. <laughs> 처음부터 따라 읽으면 다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grasshopper를 지금 다섯 번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한 것까지 열번 넘게 읽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A grasshopper는 뭐라고 랬죠 메뚜기죠. 그 다음에 can을 할수 있다. jump는 점프하다. high는 높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 시작. 메뚜기는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영어 시작. A grasshopper can jump high. 어, 숙지하는 거 알죠? 다, 영어 단어 쓰고 그 다음에 뜻 쓰고 문장 쓰고 뜻 쓰고 한 번씩만 쓰면 됩니다. 왼쪽 위에는 날짜 오른쪽 위에는 이름 해서 선생님 다시 만나때 가져오면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